온순한 듯 하지만 냉정한 성격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정이 있는 듯하게 보이나 내가 애써 애면해 버리잖아. 힘든 거나 그런 것은 내가 애써 애면해 버리려고 노력하잖아. 네. 다른 사람은 그 그냥 뭐지? 아, 이것도 보면 불쌍하고 저것도 뭐 불쌍하고 이것도 보면 불쌍한데 당신은 그 불쌍하는 기준이 뭔지를 몰라. 네. 뭐만인지 알겠지? 네. 그 나쁘단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거든. 맞아요. 본인이. 네. 너무 내가 우리가 4살, 5살 때부터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래야 되잖아. 그럴 때부터 기억하는 것은 당신은 쨍그랑쨍그랑 싸움 소리 아닌가? 맞아요. 부모의 싸움 소리. 네. 그 밖에 기억한 게 없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안 맞으면 우리가 숨는 게 상책이라 그래야 되지. 네. 숨느라고 당신은 나만 안 맞으면 돼. 그 공포가 너무 컸나 봐. 공포를 너무 크게 내 가슴에 안고 살다 보니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근데 사실 그걸 잊고 사는 게 커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기억하려고 해야 막 기억이 나는데 그건 잘했어요. 왜 이 말하냐면 너무나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본인도 모르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랬나? 진짜 내 스스로가 지워버려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워버렸는데 내 자신이 정말 냉정하게 그 생각에 남들보다 덜 나더라는 거야. 네. 아, 무슨 밖에서 누가 큰 소리 놓고 싸운다. 아, 그때 우리 집도 그랬었지. 아,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지. 그때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그랬었지. 딱 이거야. 네. 그 후로는 내가 소름이나 하는 마음속에 두고 살지를 않아. 아닌가? 네. 맞지? 네. 응? 왜?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한테 우리가 교육이라면 교육이에요. 똑바른 교육 못 받고 살았어요. 내 아버지 술주정뱅이. 맞아요. 내 엄마 술주정뱅이. 맞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두 분 다 술주정뱅이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밑에 사는 것도 힘들고 엄마 밑에 사는 것도 힘들어. 네. 어렸을 때. 네. 그러다 보니 내 20대 초반에 이미 내 가정이란 단어 다 잃어버렸어. 아닌가? 맞아요. 저 20살 때 집에서 나왔어요. 그치? 네. 다 내 20대 잃어버렸다고. 네. 스스로가 또 잃어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내 집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어. 맞아요. 나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리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되리라. 그래서 엄마 목은 엄마 목이고 아버지 목은 아버지 목이지 내가 챙길 이유가 없거든. 맞아요. 받은 게 없는 데가 왜 챙겨야 돼?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냉정하다는 거야.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 더. 그렇지? 네. 그리고 한이 쌓인 게 아니라 당신은 오기가 쌓여 있어. 오기요? 오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맞았지? 그래? 아, 어렸을 때 맞아서 내 엄마 보면 눈물 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오기. 나한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바래? 맞아요. 그치? 네. 딱이지? 네. 나한테 왜 10원짜리 요구해? 나한테 그때 안 해줬잖아.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제 나이 먹고 능력 없으니까 나한테 그때 때릴 때는 언제고? 네. 뭐라 할 때는 언제고? 어? 나 개무시할 때는 언제고? 내가 크니까 나한테 돈 요구하나? 딱 당신이 그 짝이야. 네. 아닌가? 맞아요. 응? 그러고 나서 한번 물어보자. 20살 집 나왔다. 네. 21. 응? 물어볼게. 남자하고 남자만 살면은 한 1년을 사나 아니면 한 6개월을 사나? 1년은 항상 2년 정도는 가까이 가요. 거의 1년은 넘어요. 1년은? 네. 근데 사랑은 6개월밖에 못하지. 그쵸. 그치? 내가 1년을 사나 6개월을 사나 했잖아. 네. 그치?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까지 나랑 잘 만난 사람은 PC방에서 열심히 알바를 했단 말이야. PC팹도 그거 우리가 또 저기 편의점에서 알바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나만 나면 일을 안 해요. 편의점에 안 가. 네. 집에서 나랑 같이 놀자네. 네. 그러면 누가 가서 일해야 되나? 제가요.
어? 뭔 말인지 알지? 네, 안 그래도 지겨운 인생이었는데 내 엄마한테 당한 인생도 지겨운데 네. 내 아버지한테 당한 인생도 지겨운데 나 내가 지 반면을 살리려고 내가 남자 만났어? 어? 딱 그거야. 맞아요. 지금까지 응? 그랬어요. 그럼 어느 남자를 만나도 그래. 맞아요. 너 자네 나이는 몰라 지금. 네. 그러나 일곱 명이 스쳐갔나? 이리저리 만난 사람. 그것보단 안 되는데 비슷해요. 그치? 네. 그러나 이리저리 일곱 명 중간중간 끼어서 일곱 명은 될 거야. 네. 중간중간 끼면 그럴 거야. 제 기억에는 없지만. 네. 그치? 아까 그랬잖아. 그냥 딸도 있고 네. 놔버린다고. 네. 성격이 좀 냉정한 네. 성격을 했다고. 그 성격은 나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쁘다 생각을 안 해. 나같이 우유부단하고 질질 끄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남자들 만난 남자마다 그렇게 무능력자만 만나. 네. 근데 내 말을 소홀하게 듣지 마라. 네. 당신 머리 그렇게 앞가르마 있잖아. 그거 무당이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머리 스타일 바꿔. 그렇게 5대5로 하지 말고 가르마를. 그렇지. 따로.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남자가 누워 있으면 꼴뱅이 싫지. 좋은 사람 어디 있어? 나 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맞죠. 맞아요. 그렇지? 어? 그래놓고 뭐든지 공과금도 내모. 네. 어? 살림살이도 내모. 그렇죠. 방세도 내모. 맞아요. 다 내목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개뿔 찢어냐 이제. 사랑한 순간 한 뭐 3개월 사랑한다더라? 6개월 사랑한다더라? 그 나머지는 다 현실이라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런가? 네. 그치? 응? 박 씨가 누구야? 박 씨요? 박 씨? 할머니 성이 박 씨야? 아니면 누구 성이 박 씨야? 저는 사실 조상들은 잘 몰라요. 아까 그 조용해. 언니. 나 네. 누가 그 뭐 그런 모르고. 네. 근데 박시성을 가진 할머니의 네. 이 집에 우리 같이 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줄기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아. 그런 무당들이나 쪽머리 할 때, 아... 구달 때 이렇게 아무리 터서, 어, 대신 할머니 그 딱 네. 머리에 왜 네가 하고 다니냐. 아.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해 줄게. 네. 당신 남자 보고 없어. 남편 복이 아니라 남자 복도 없어요. 이거 너 이거 마스크 벗어. 네. 나이 좀 적어봐 여기다가. 네. 띠하고. 이가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알아들어. 네. 여기에서 아까 내가 20살에서 네. 집 나왔다고 분명히 그랬어. 네. 근데 7명의 남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랬어. 네. 그럼 그 좀 1년에 한 번씩 남자 바꿔 친구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중간중간 네.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근데 나이는 안 밝히지만 머리 똑똑한 사람은 계산 빨리 한 사람은 나와. 어? 진짜 내 남자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어?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개가 있어야지 내 남자가 들어와. 그 전에는 내 남자 안 들어와. 방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이 지금 나이보다. 네. 아. 6년이 지나야지만은, 이 나이를 플러스 시켜. 네. 6년이 지나야지만, 나랑 진짜 살 남자가 들어온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그 전에는 어떤 남자가 들어오든, 남자가 다 떨어져. 어?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다 남자 내가 매개 살리다가 지쳐서 네. 내가 스스로 도망 나와야 돼. 네. 다른 남자로 갈아타야 돼. 그런 인생 계속 반복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 스무 살 때 남자 만났을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나이를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어? 바꿨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몇 살 아까 7살은 지나갔다는 거야? 사실 그 일곱 사람은 사실 스무 살 때부터가 아니라 열아홉 살 때부터. 네, 어쨌든 스무 살 네. 우리가 네, 계산하자. 스무 살 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일곱 사람이 지나갔단 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슴에 그나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냉정하다 그랬잖아. 네. 다른 사람처럼 가슴이 좀 여리고 그랬으면 또 그런 남자도 그렇게 만나
만나서 갈아치지도 않겠지. 네. 그 사람 때문에 한참 가슴 앓이를 하겠지. 네. 그러나 자네는 잠시 갈아타면 끝이야. 가슴 앓이 안 해. 왜? 아까 말했잖아. 내 부모한테 받은 정이 너무나도 없고 내 부모한테 상처 투성인 사람이 이미 너의 머리에서 지워버렸다고. 네.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일 아닌 이상 그닥 관심이 없어. 네. 일 쪽도 마찬가지야. 아닌가?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성향은 있어. 근데 이기적인 성향으로 나쁜 건 아니야.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네. 어?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서 지금 남자도, 나 남자가 지금도 보이거든. 네. 지금 남자도 이상하게 집에서는 잠자는 것밖에 안 보여. 맞아요. 응? 집에서 잠자는 것밖에 안 보이고, 논팽이밖에 안 보여. 이제 슬슬 내가 머리에 꼭지에 우리가 열난다 그래야 되지. 여기에 네. 열이 나기 시작했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게 또 시작했어. 왜? 정말 지겹거든. 내 아버지를 보는 것 같거든. 아닌가? 맞아요. 응? 내 아버지도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 각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볼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남자하고도 지금 아니야. 그리고 미안하게도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랬지. 네. 당신이 만난 사람은 지금 정말로 그냥 남자를 놔줘. 아... 지금 내 과거에 남자 사귀었던 사람들을 네. 한번 연락을 들어봐. 네 만나고 나선 직장 다닌다는 소리 들을걸? 그치? 네. 네가 너무 세. 네 기운이 남자를 돌려버려. 남자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일이 없어. 주저앉아. 그러면 그 남자만 탓할 게 아니라 나의 기운에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만나서 잘 됐더라. 네. 그런 게 있잖아. 자네가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숨을 못 쉬게 눌러버린단 말이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지나야지만 아까 내가 말해준 나이가 있잖아. 네. 하프로 6년 항우. 네. 그 기운이 조금 풀려. 아. 지금 딱 뭉쳐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 기운이 풀려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빙빙 돌아서면 좋겠는데 돌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들어. 이제 알아들어? 네. 그럴 바에 내가 남자 몇 개 살릴 바야. 살릴 바에 그냥 한번 외로우면 남자 친구랑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지? 네. 직장 다니면서 그냥 좋은 남자로 친구로 지내면서 훗날에 내 진짜 남자 만났을 때는 잘해달라 말을 하는 거지. 알았어? 네. 왜 그런지를 가르쳐줬잖아. 네. 이게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조상이 뭐고 조상이 관심도 없어. 관심 본인은. 왜? 당신 딱 읽어서 그대로 이야기 해줄게. 시부랄. 조상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안 그래? 네. 내가 조상한테 뭘 해줬는데? 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딱 이거고 내가 왜 안 해야 되는데? 딱 이거야. 아닌가? 네, 저도 저 혼자 잘, 저 혼자 그러니까. 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는데. 그래, 이렇게 난 말했잖아. 네. 나쁘단 말은 아니야. 네. 나 혼자 밥 먹고 네.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 뿐이니까 네. 나만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맞아요. 언제부터 나한테 잘해줬다고 나한테 왜 건드려? 딱 당신 그 마음이야. 네. 그렇지? 네. 그러나 내 사준 문전이 어? 남자보다 세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내 직업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 군인, 네. 경찰, 어? 센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훨씬 좋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디 직장 다녀서 네. 번듯하게 오래 있지도 못해. 못해요. 응?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야. 오래 있지도 못하고 자네도 한 6개월, 3개월 나와야 돼.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나도 모르게 볼펜 집어 던지고 나와야 돼. 네. 그치? 네. 작년 수전에, 재작년 수전에 본의 아니게 몸수로 많이 아팠을 거야. 맞아요. 크게 말해. 맞아요. 그치? 네. 몸수로 많이 아팠을 것이고, 교통사고 안 당한 거 고맙게 생각해. 응? 네. 작년에 내가 몸으로 차라리 그렇게 아픈 걸로 땜빵했다고 생각하면 돼. 어? 작년 재작년에 내가 몸수로 교통사고 나서 크게 깁스를 하든지 아... 그렇게 노이스라는 수거든. 잘 넘겼어 작년 수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
남자애 한 장병 걸린 여자도 아니잖아. 네. 근데 너를 보면 지금 딱 남자애 한 장병 걸린 여자 같아. 아닌가? 그냥 외로운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네. 외로워서 그런 건 아는데. 네. 응? 근다고 해서 네가 그 외로움이 한이 맺히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응? 왜 자꾸 네 마음만 베리고 몸 베리고 네 그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외로워 배우는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표현을 너무 무식하게 한 건가? 아니요. 응? 그냥 한 가정을 찾으라는 뜻이야. 말 심하게 했으면 미안하고. 응? 아니 근데 그냥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저 그냥 그 가족에 사실 그렇게 큰 애정 없고 그래서 혼자 나와서 하는데 누가 자꾸 집에 뭔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남자를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애완동물이라도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할 만한 이렇게 해서 그냥 혼자 살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살아. 네. 내가 정말 오늘 너한테 미안해. 나의 어린애한테 너 애로 비디오 찍냐? 내가 그 말 한 것은 충격받아서 곤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간다면 너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남자를 때려치워야 된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별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물론 네 사주 문제가 그렇다면 그것도 액땜도 해나가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뜻이지.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만 참아다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네가 풀릴 일은 있다. 그리고 네. 머리 가르마는 절대로 그렇게 타지 마라.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내 부모한테 상처가 너무 깊은 상처가 이미 고리돼서 일이 고리돼서 네 마음을 해적고 있고 한번 물어보자. 네 남자친구 네. 혹시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니? 네. 일도 안 하고? 네. 응? 컴퓨터 뭐 게임만 하고 있니? 맞아요. 그런 새끼를 왜 만나냐 도대체가. 그래서 너 이리 가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 하고 있고 맞지? 네. 응? 그러면 너 컴퓨터 하고 있는 남자친구 보면 넌 자야 되는데 잠이 오겠니? 화가 나요. 자 그래서 응? 처음으로 화병이 생겼던 것 같아. 내가 너 애로 배우 찍냐? 너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야. 네. 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어? 걔는 컴퓨터 하고 응? 밤에 자고 있고 다 모든 경제적인 물질은 다 네가 돼야 되고. 네. 어? 내가 말씀하는 거 아니지? 때로는 심한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단다. 네. 그러니 2년 세월, 3년 세월만 잘 넘어가. 내년에는 특히 몸수전 조심하고 네. 알았지? 네. 내년 몸수전 조심하고 그냥 조금만 할게라도 네가 이거 좋은 건 아니야. 네. 좋은 건 아니니까 내년, 내후년을 조금 기다려놓고 나면 괜찮아져. 알겠어? 네. 누나 남자는 아니라는 뜻이야. 네. 그리고 머리 절대 그렇게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타고 다니지만 네. 절대 남자한테 사랑 기대하지 마라. 알았어? 알겠습니다. 됐어? 네. 아, 저 그냥 궁금한 건 제가 이번에 직장을 바꿨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완전히 직종을 바꿨는데 너 3개월 다 때려쳐. 네? 3개월 다 때려치운다고. 아, 그래서 지금 쉬고 이게 해고돼서 쉬게 된 거예요. 나 상속 다 떨어친다고.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직장? 네. 그냥 어떤 쪽으로 가야지 될까요가 아니라 나는 네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 목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악센트를 넣는다. 네. 그냥 하루살이 인생을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여기서 돈 벌지 뭐. 오늘 여기서 돈 벌지가 아니라 네가 잘하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저는 원래 카페가 하고 싶었어요. 창업도 하고 싶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하루살이로 살다 보니 돈을 못 모으니까 아, 나 이래가지고 창업 못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직장인으로 하자 해서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자격증으로 따고 네. 아직까지는 네가 카페 할 네. 도화살이 없어. 카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도화살 강하고 심한 사람이 카페 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자격증은 아까 너한테 내가 군인을 하라고 말했고 네. 경찰을 하라고 말했어. 네. 그 애들이 카페를 하면 잘 넘어가지? 안 네. 넘어가겠지. 네. 그러니까 난 차라리 너한테 자격증을 따서 네. 뭐 건축을 한다든지 여자지만은
그치? 저 그쪽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니? 네.